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어제와 오늘,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의 김정섭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뉴욕시장 좀 반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데 오늘을 저희는 또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당 초반 미 상무부 장관이 CNN 방송에 출연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언급하였고 특히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여 미 3대 지수가 한때 1%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미 국채금리가 3%까지 오르며 상승을 반납하고 강보합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요.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관련주가 상승하였고 부동산, 에너지 등이 하락하였습니다. 주식 분할 첫 거래일을 맞은 아마존의 주가가 2% 상승하였고 전 거래 임원 감축 논란을 일으켜 9% 가까이 빠지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테슬라가 2%대 반등을 보여주며 안도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려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리 주가 반등에도 여전히 투자 심리가 부진한 측면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중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경제회복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뉴욕시장에 상장된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지출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기 촉진을 위해 강화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기술 천연자원 섹터와 환경 관련주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전월 PMI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개최와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을 들 수 있는데요. 애플이 한국 시간을 오늘 오전 2시부터 개발자들의 축제라 불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를 개최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방향으로 진행하며 특히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 16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iOS 16에서는 잠금하면 알림 메시지 및 건강앱 등이 개선되었는데요.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4 모델의 상위 라인업인 프로와 프로맥스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체 제작 프로세서 M2를 공개했는데요. 기존 프로세서 M1 대비 내장된 트랜지스터가 25% 증가하여 기존 대역폭에 비해 50% 증가하였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약간 더 크긴 하지만 늘어난 CPU 성능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은 M2 개발 시 전력 효율성과 속도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고화질의 영상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하여 기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데요. 이번 출장으로 유럽의 인맥을 복원하고 현지 사학을 점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 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로서는 1위인 대만 TSMC 따라잡기 위해서는 EUV 장부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를 꼽힙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 시장에서 인수합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그동안 삼성의 유력 M&A 대상국으로 꼽혀온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있고 독일에는 인피니온, 영국에는 ARM이 있어서 네덜란드 이외에 이들 두 국가를 찾아 M&A를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어느 장 대응하시면 어려운 장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